안녕하세요. 컴스레 존입니다. 가끔씩은 이제 부팅이 안될 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된다고 해도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래요. 지금 켜지는 디자인만 봐도 지금 윈도우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. 다행히 바탕화면까지는 진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. 그 상태에서 장착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테스트를 해보는데 속도는 잘 나오는 편인데 굉장히 불안정해요. 그렇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. 윈도우 재설치도 시도했는데 포맷도 시도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돼요. 고장이에요. 덮개를 열어서 장착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분리를 했고요. 여기 보시면 백업용 디스크도 보이시죠? 자료는 그대로 다 있어요. 대신 이제 고장난 거는 분리를 해야겠죠. 그리고 동일한 용량으로 다시 이제 교체를 해드렸어요. 더 높은 용량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대로도 충분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사용 환경에서는 많이 부족해요. 전원을 켜고 바이오스로 들어갔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다 인식이 되고 있죠. 여기서 부팅 순서만 바꾸고 이제 윈도우도 재설치를 해야 되고요. 이전에는 분명히 설치가 안 됐어요. 그런데 이제는 순조롭게 설치가 진행되더라고요. 모든 과정이 테스트도 같이 하는 거예요. 뭐 어느 부품이 고장인 것 같다. 그런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설치가 끝나면 이제 한글을 비롯해서 엑셀, 워드, 파워포인트, 그다음에 캐드까지 원래 사용하고 계셨던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를 해드렸어요. 인터넷도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. 드라이브 목록을 봐도 깔끔하게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삼성 복각기는 자동으로 인식이 된 상태였고요. 곧바로 테스트 인쇄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. 원인은 많아요. 그런데 대부분 윈도우 손상의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저장장치 고장이죠. 오늘은 아쉽게도 저장장치가 고장이었고요. 다시 사용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직접 폐기를 하시기로 하셨고요.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.